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심고 거둠이 있게 하셨고 계절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일어나야 할 일들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삶과 나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무감각하며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기회들을 놓쳐버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준비되어지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막힘없이 나타나고 성취되어지도록 준비되기를 갈망하십시오. 나를 향한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10월 27일 금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십시오. 요한복음 7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주 예수님은 시간에 대한 인식과 신성한 혹은 예언적 시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탄생부터 승천까지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에 대한 예언적 계시들을 살펴보면 모든 일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초월한 왕국에 속했지만 시간 관념이 있는 왕국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위에서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으로부터 오셨지만 이 세상의 일들을 다루실 때는 시간을 인식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때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달력에서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질 질문은 어떻게 당신의 삶 혹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때를 아는가입니다. 일어나야 하는 일이나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은 진리의 절대적인 원천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함으로써 당신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을 맞추며 목적과 의미가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열방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정하신 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때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시편 102편 13절은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오늘날 열방에 적용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에 대해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기회의 때이자 구원의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때를 은혜 받을 때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도우시는 때입니다. 열방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호의의 때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기회를 활용하여 모든 사람과 열방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시의 유태인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연적이고 육신적인 일들과 상황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며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성령님을 인식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 가르쳐주고 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고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우리의 교회를 향한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을 향한 그리고 전 세계의 교회들을 향한 그리고 각각의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시는 시기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시기는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반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오셔야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로마 왕국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부분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정세가 준비되어져야만 했고 상황들이 준비되어져야만 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사람들이 준비되어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알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도록 기도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떠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와 구원의 때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수 있는 때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며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호의를 넘치도록 누릴 때입니다.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열방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일만, 자신의 삶의 일에만 매어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반응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다시금 오실 것에 대해서 시대와 시기를 분별하며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동시에 그러한 큰 그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봄과 같은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심을 시기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내하며 지금의 자신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추수하며 땀 흘리며 수고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낙심하며 좌절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씨를 뿌리는 시기를 위해서 충분히 안식하며 준비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대의 흐름과 세상적인 일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무감각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육신적인 일에만 몰두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랍고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계획은 이것을 발견하고 준비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며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준비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당신의 아버지의 말씀에서 받는 지혜와 인도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지금 어떤 때인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목적과 때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 성령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당신의 아버지의 말씀에서 받는 지혜와 인도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지금 어떤 때인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목적과 때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 성령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어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